안녕하세요. 멸땅입니다. 선생님, 오늘은요, 네. 말띠, 양띠, 원숭이띠, 이 세 띠에 해당하는 나이에 계신 분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말띠는 경호생, 모호생, 병호생이 있는데요. 경호생 31살 되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을 믿지 마라. 주변 네. 사람이요. 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해라고 볼수 있어요. 네. 구설시비에 오를 수 있고, 네. 주변 사람 때문에 관제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또 말조심도 하셔야 되고, 주변 사람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올해 한해 구설시비가 강하게 들어와요. 네, 특별히 정말 말조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호생 43살이신데요. 역시 올해 운이 좋아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추진하는 것도 좋고, 금전은 귀인운도 들어있기 때문에 올해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다만 관제가 걸려요. 관제 수가 관제가요.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시면 네, 좋은 해가 될것 같고, 또 병호생 55세 되시는 분은 5라는 숫자를 더하면 0이 돼요. 그러네요. 우리 말로. 네,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운이 좋은 편이 아니고, 가진 거를 잃어버릴 수 있는 해예요. 오히려. 모든 일에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이때에는. 귀인도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인연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 사람 조심, 돈 조심, 뭐 다, 인덕이고 뭐건, 다 조심하셔야 되는 해입니다. 모든 면에 다 해당이 주의하셔야겠네요. 되는 거예요. 네, 조심하셔야 되고. 양띠분들 보시면 다 신미생, 기미생, 정미생이 있어요. 근데 신미생은 올해는 새로운 도전을 해봐도 좋고, 뭐 미혼이신 분들은 결혼운도 있고, 또 남자는 인연이 들어오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 남자분들은 올해 만나는 여자친구를 인연으로 삼아서 결혼까지 갈수 있는 해입니다. 네. 그리고 기미생 42살이신 분들은 자립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3년 이상 살고 있는 집에서 좋은 일이 없었다면 이사를 하시는 게 좋겠는데, 이사를 못할 형편이라면 가구나 뭐 침대맡을 바꾼다거나 뭔가를 변수를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미생 아니 정미생 54살 되시는 분은 지금까지 긴 시간, 짧게는 3, 4년, 길게는 뭐 7, 8년, 더 길게는 10년 정도 힘든 시간들을 지내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올해 특히 6월생, 7월생, 8월생 되시는 분들은 더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지쳐 있을 분이 많거든요. 그래도 내년부터는 조금 나아질 거니까 용기 내시고 올해까지 잘 버티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양띠였고요. 원숭이띠를 볼 건데요. 네, 임신생, 경신생, 무진생이 있어요. 네, 무신생. 네, 그렇죠? 무신생. 네, 임신생 29살 되시는 분들은 올해는 내것 주고 빰 맞는 해라고 해서 뒤통수 맞을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손재수, 실물수가 있어서 뭔가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지갑을 잃어버린다거나 핸드폰을 잃어버린다거나 뭔가를 잃어버릴 수, 심지어는 도둑을 맞을 수도 있는 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을 좀잘 챙기고 좀잘 챙겨서 잊어버리지 않게끔 하시는 게 좋겠고, 금전 거래도 하시면 안 되고, 특히 투자도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해입니다. 확실히 아홉수라는 게 있나 봐요, 선생님. 네, 아홉수가 좋진 않죠. 네, 그리고 경신생 41살이신데요. 작년, 재작년 지나오면서 남녀 불문하고 가정의 불화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의심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를 돌아볼 때 지금 마음에 가는 다른 이성이 있거나 아니면 이미 다른 이성을 만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가정으로 돌아오시고 가정에 충실하시는 게 좋지만, 여자분들은 새로운 출발, 새 출발을 하시는 편이 좀 좋을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유부녀 유부남들이지만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네. 지금 상태가 그래요. 아. 만 네, 한살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잘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진생 53살이신데요. 올해는 본인은 상관이 없는데 자손 때문에 근심이 많을 수가 있어요. 네. 딸은 그나마 괜찮은데 아들로 인해서 근심이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을 잘 살피고 또 보살피고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숭이 띠었습니다. 네, 선생님. 네. 무신생 분들은 자녀분들이 좀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 좀 일찍 낳으시면은 20대, 그죠? 그리고 좀 늦게 낳으셨으면 10대 아이들일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더 이렇게 좀 예의주시하고 계시면 될까요? 뭔가 사고를 친다거나, 아, 아이가, 네. 아니면 다치거나, 다치거나요? 뭔가 그래서 자기 자손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소위 뭐, 날라리라고도 할수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다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로 아들 때문에 근심이 생길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좀 주시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원래 자식 걱정이 제일 크잖아요. 네, 근심이 많은 무신생들은 자기는 괜찮은데, 네. 네, 자손이 문제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걱정이 되겠죠. 그럼요. 엄청 큰 걱정이죠. 그래서 네. 좀잘 돌보고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아니죠. 보편적으로, 예, 그럴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라서, 네. 하여튼 선생님,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